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네, 라이노와 함께하는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바로 음악을 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작업으로 드디어 폭죽 들고 라스베가스에서 레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자주 오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출발은 또 오랜만이네요. 네, 그거 아마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현재 66,000달러로 진행합니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유로트럭 틀어놓고 게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죠. 짜잔. 카지노 안 가봤습니다. 가난해서요.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승률 나쁜 도박에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도박이 불법이라서 해외에 나가서도 도박하면 안 될걸요? 우리나라가 아마도 그 속인주의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도박해도 안될 거고요. 그 도박을 할수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경마 공원이라든지 과천 경마장 혹은 강원랜드 요런 데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박은 나쁩니다. 도박은 불법. 도박은 불법입니다. 카지노 딜러. 오, 카지노 딜러도 쉽지 않더라고. 오, 여기 속도 위반 920달러. 여기 차량 여기 신호 위반하면 1,400달러예요. 옆에 리무진 있어요. 역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서 놀다 나오셨네, 회장님. 회장님이 카지노에서 놀다 나오셨네. 리무진 있어요. 여기는 라스베이거스. 네. 옆에 보면 카지노 있습니다. 저 카지노입니다. 저 훔쳐요? GTA예요? 제가 GTA 같으면 훔칠 텐데. 그렇습니다. 아, 신호위반 1,300달러. 빨리 이 줄을 벗어나야 돼. 네바다 줄 장난 아니야. 얼른 벌금이 싼 곳으로 가야지. 뭐가 이렇게 벌금이 비싸담? 온통 카지노로군요. 앞에도 부자 타고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못하겠어. 우와. 좋아요. 네, 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아메리카 트럭 시뮬레이터.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그럼요. 네, 담배에 손대본 적 있죠.
담배 안 필 것 같은 클린 이미지입니까? 저 그렇게 건전하게만 살진 않았습니다. 제 이미지 되게 좋네요. 아, 바른 청소년. 그렇군요. 나이나님은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습니다. 계약이로구나. 다들 학교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잠을 한 7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어제는 3시간밖에 못 자서 진짜 졸렸었는데. 나이너님, 나이를 속일 때, 아니, 나쁜 의도로 속인 건 아닙니다. 그냥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나이너님의 요즘 화두는 무엇인가요? 요즘 화두는 체력관리? 어떻게 체력을 관리할까?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잘 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많이 찍고 유튜브로 올리고 비축분을 쌓을까, 그걸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비축분. 저 경찰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앞에 경찰이 있었네. 안 걸려서 다행이야. 나의 폭주를 보았다면 벌금을 뗐을 텐데. 네, 화투 잘 안 합니다. 도박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죠. 저는 경마장도 갔었는데요. 말 보러. 항상 1,000원씩 걸죠. 저희 95kg라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도박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박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아,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은 차선 위반이다. 차선 위반은 또 안 잡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네요. 네. 요즘은 체력을 어떻게 온전하느냐. 어떻게 체력을 안배를 해서 좋은 컨텐츠를 얼마나 만드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루선 있는 악기. 탬버린, 캐스터네츠, 리코더를 기본으로 다루고요. 단소에.
그 다음에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을 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밴드를 했었고, 그때는 베이스였죠. 그럼요. 저는 메탈 키드. 아, 지금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못 칩니다. 애는 일본인들이 쓰는 그거예요. 뭐지? 그 감탄사? 추임새? 뭐 이런 거예요. 애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무슨 무슨 얘기하면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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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라이너님의 뮤즈. 아, 네,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방송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요. 진짜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말하고 싶네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정모하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 이게 그냥 도로 번호구나. 398, 저기. 설마, 속도 제한이 시속 395km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한 속도는 모르겠네. 나중에 좀 그걸 배워야 될것 같아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몇인지. 보는 방법을. 라이너님은 평화로운 게임이 좋아요? 막 스릴 넘치는 게임이 좋아요? 때때로 다른데, 스릴 넘치는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스릴 넘치는 게임이 좋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게임을 하고 싶을 때는 평화로운 게임이 좋아요. 내비게이션에 나온 저 113이 그러면 113km라는 건가요? 60, 저 정도 몇 마일이지? 80마일? 그런 건가? 70마일? 아, 남은 거리는 480km입니다. 그거는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제가 요즘 꿈을 꾸는데요. 제가 디아3에 빠져서 혹시 라이너님은 꿈에서도 나왔던 게임은 뭐 있나요? 꿈에서 나왔던 게임은 많이 있어요. 네, 꿈에서 나왔던 게임은 많이 있고, 제가 보통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호위반 660달러. 약간 1300달러였죠? 네바다주는 장난 아닙니다. 아,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래시 로얄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슈퍼셀로부터 받은 코드를 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슈퍼셀 관계자분들하고 좀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저는 좀 특별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한국판이에요. 외국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외국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슈퍼셀 직원분께서 보내주신 슈퍼셀 측에서 보내준 코드를 갖고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몇몇 크리에이터들만 그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정식 한국 버전이 안 나온 거죠. 블리자드가 왜 저한테 클로즈 베타를 안 줄까요? 아마 직원이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저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친구들은 제가 라이너라는 거 압니다. 인간 땡땡땡이 라이너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 인생의 실수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뽀뽀뽕? 누구보다 빠르게는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10만, 20만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알아서도 줄 거예요. 믿고 있어요. 지금 서운해할 필요 없다고 전 생각해요. 어차피 시간은 많고 저는 유명해질 거고요. 자, 129km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맞네요, 제한속도. 앞에 경찰이 있는데 안 잡네요, 속도 위반으로. 그쵸? 흰색 박스가 제한속도입니다. 차량충도 1660달러. 아, 눈물난다. 왜 충돌했지? 와, 1660달러 거의 200만원이야 벌금이. 벌써 벌금으로 6000달러를 냈습니다. 700만원이죠 700만원. 한 달 월급이 700만원만 돼도 진짜 엄청난 건데. 억대 연봉인데. 그렇잖아요. 그 한 달 월급이 700만 되면 연봉으로 치면은 진짜 억대 연봉이거든요. 그쵸. 1년인데다가 보통 회사에서는 세금이랑 뭐랑 다 떼니까 연봉은 되게 부풀리기가 돼 있잖아요.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700이면은 뭐 억대 연봉이죠. 근데 전 곧 실수령 700을 전 달성할 겁니다. 유튜버로 대박이 나서요. 그럴 수 있을까? 일단 10만이 넘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차는 왜 안 가지? 네, 곧 될 거예요. 올해 안에 달성하겠습니다. 술 마시고 놀죠. 네, 제가 잘 안 마셔서 그렇지 보통 뭐 만나면은 애들은 다 술 마시죠. 저는 이제 건강 때문에 안 마시고 그냥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 잔 정도 먹거나 하는 정도죠. 제가 워낙 술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제가 술을 엄청 좋아했다는 거.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예전에 그 술로
인생이 망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일단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벽 1시쯤 되면 끝났습니다. 12시 반? 1시?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고등학생 쪽만 했었으니까 저녁에 들어가서 새벽 12시 반? 이때까지는 보통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데 회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맨날 회식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때 퇴근을 해서 집에 가려고 가면은 딱 퇴근하기 전까진 모르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는 그 타이밍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져요. 그리고 막 술 생각이 나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또 소주를 혼자서 뭐 두 병, 세 병, 네 병 이렇게 마시죠.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때 뭐 그랬었죠. 다음날 골골 되는 거죠. 게다가 그때는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유튜버로 뭐 그때 못지않게 버는데 아무튼 그때는 좀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돈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이런 바 같은데 그 폭탄주 먹으러 가고 막 단골이고 막 혼자 가서 막 양주 마시고 막 그랬죠. 여자는 안 꼬셔요. 혼자 폭탄주 먹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데킬라에 맥주를 막 섞어서 펑펑 마시고 토하고 그리고 또 먹어.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술 냄새가 나요. 진짜 생각만 했는데 술 냄새가 나.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습니다. 진짜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죠. 빠지는 날이 거의 없고 매일매일 먹었었죠. 현역 때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죠. 선물 많이 받고 편지 같은 거 많이 받고 막 고백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었죠. 그때는 인기는 많았죠. 그래서 막 밥 사주러 가면 애들 막 못 먹고 못 먹어요. 근데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못 먹는구나. 처음 알았어. 인기는 많았죠.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때 망가지기 전에 그땐 그랬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좀 선생님 좋아하고 막 그럴 나이였잖아요. 그럴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뭐지? 대우도 좋게 받았어요. 왜냐면 저를 보려고 오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저를 보려고 오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런 여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돈이 좀 되는 강사였으니까. 네. 근데 그때 학생들한테 진짜 미안하죠. 왜냐면 저는 그때 학원 강사 생활을 했던 거를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충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맨날 마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싫어서 매일 마셨던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싫어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 도덕적인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자유와 관련된 게 컸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그 사교육을 그렇게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사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사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 사교육을 비판하는 논조를 가진 사람이 사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 모순, 그게 첫 번째로 싫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꿈을 어떤 가정형편이라는 가정형편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버리고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싫어요. 학교 선생님은 뭐 공교육이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 거 아는데 저는 그건 원치 않았어요. 한 번도.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는 이제 딱 20살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진짜 저였습니다. 정말 그때가 나였고, 자 여기서 뭐 하나씩 찍죠. 네,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니까. 네, 7만 달러네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네바다주에서 또 출발을 합니다. 현재 7만 달러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꿈이 저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뭐야 이 차? 이거 뭐야? 차가 이상해요. 뭐야, 무슨 배기통이 앞에 달렸어? 뭐야 이게? 아무튼 제가 좀 이해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원래 꿈이 좀 공부를 깊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는 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네, 대학 교수. 그래서 원래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대학 있죠. 네, 거기로 유학을 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대학원만 가는 게 아니라 학부도 생각을 해놓고 있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20살 때 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망한 거 아니고 사업 변경을 하신 거죠. 종목을 바꾸셨는데, 예, 그때는 그냥 바꾸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접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변화였냐면, 뭐라고 할까? 사업 변화가 어느 정도의 갭이 있었냐면, 문방구를 하던 사람이 노래방을 차린 것과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했던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이제 뭐 사채 같은 것도 끌어다 쓰고 하면서, 왜냐면 사업이 잘 안되니까, 전망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잘 몰랐죠.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그냥. 그리고 그때 당연히 장학금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학비 걱정 같은 거 없었고 그랬는데, 21살이 되고 나니까, 21살, 22살 그건 지나가고, 23살이 되고 나니까
문득 와서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망연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는 건데 완전 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살 때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23살 네 맞네요 23살 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해놨던 것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괜찮긴 했는데 이제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한 푼도 차비가 없어.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집에 돈이 똑 떨어진 거 한번 여러분 느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냥 똑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급하게 과외를 잡아서 돈을 나올 곳은 있었는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돈이 똑 떨어진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만 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 은행도 당연하고 카드는 다 정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절망적인 상황이죠. 학교 갈 차비가 없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 밥을 사 먹을 수가 뭐 집에 있는 거 먹으면 되지만 사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렸어요. 그래서 아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협하듯이 이제 학원계로 찾아갔던 것이죠. 학원계. 그래서 강사가 되었죠. 처음부터 입시학원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집안이 아주 엉망이 됐는데 무슨 뭐 유학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강사가 아니고. 나 이제 못하겠는데? 운전을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강사가 아니고 앞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맨날 술을 마신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얘기가 많이 지루했나 봅니다. 다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마셨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네,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원래부터 학원 강사를 해야지 나는 스타 강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시작한 거면 당연히 뭐 열심히 해야겠죠. 즐겁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떠밀린 거예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일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돼버렸고 돈은 벌었죠. 돈 걱정은 없어요. 근데 미래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가 사라진 거예요. 미래가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꿈이 있어야 살아요. 전 그건 알 수 있어요. 그 꿈이라는 게 뭐 대단한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예쁜 집 짓고 둘이서 잘 살아야지 이런 것도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내 가게 차려서 장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도 다 꿈이에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꿈이 있죠. 모든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냥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꿈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 꿈이 없어진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거기에다 담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나는 정말 뭐라고 하지? 인문학에서 가장 영예로운 길을 걷고 싶었거든요. 가장 명예로운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꿨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졌죠. 아무것도 관심이 안 생겨.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여자친구도 곧잘 사귀고 그랬는데 여자도 안 사귀고 그런 뭐 거의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목표가 또렷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또렷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또렷한 게 그렇게 좋은 거 뭐 뭔가 막 이렇게 또렷한 목표를 갖고 있고 이런 목표의식 확실한 거는 그냥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좌절을 했어요. 난 진짜 그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유학하고 배우고 하겠다고 그걸 정말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에 의지하게 됐던 거죠. 매일매일 술 마시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전 진짜 미안했고요. 너무 매일매일 미안했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게 학원 강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다. 나는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 있다 나만 따라오면은 너네는 무조건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사기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볼모 삼아서 인질 삼아서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좀 너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최선을 다했죠. 물론 열심히 했어요. 제 덕분에 성적 오른 친구들도 많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양심의 가책을 견뎌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돈 때문에 해야 했고 그랬었던 겁니다. 희망은 없고 내일은 없고 미래도 없고 안나는 막막하고 그랬었죠. 라이너님은 왜 국내 게임 방송을 선택하시고 방송하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국내 게임 방송? 왜 크리에이터의 길을 선택하시나요? 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크리에이터의 길을 한 거는 네, 그거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요. 이 아메리카 트럭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질문은 대충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아마 게임 방송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겠죠.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이어지네요. 술을 마시다가 결국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고 2013년입니다. 2013년 4월 말에 제가 이제 그 큰 일을 당해서 죽을 뻔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던 일은 그만뒀어야 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삶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어요. 다이나믹하게 단 그 하루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한 번에 바뀌었죠. 단 하루에 바뀌고 그리고서 그 단 하루만에 바뀌고 이제 이대로 나는 끝
끝인가?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석 달 동안 이대로 끝인가? 나는 끝난 건가?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다가 이 유튜브 방송이란 걸 알게 됐죠. 유튜브가 있고 그래서 정보를 좀 얻고 나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하면 무조건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걸 줄 수 있는 기회라면 내가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때도 항상 그 생각을 했었죠. 시간이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라이더님 이런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혼자서 편집하고 동영상 업로드해야 되나요? 아니요 혼자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혼자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뭐 주변에서 편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 사람한테 부탁해도 되겠고 뭐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고 그렇겠죠? 감동까지는 네. 아 빨리 내 트럭 사야지. 이 트럭 진짜 저 못하겠어요. 약간 운전하는 느낌이 이상해요. 앞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트럭과는 좀 달라요. 소리도 좀 시끄러운 것 같고 좀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트럭이네요. 이봐요. 어우 아메리카 트럭이죠. 잠깐만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뭘 느낄까요? 벌금이 비싸다 그런 거? 와 여기 벌금 센데 그런 거 그냥 이 유로트럭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다. 아메리카 트럭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아니요 빨간색 아닙니다. 검은 머리입니다. 한국인 머리색은 검은색이죠. 한국 남자 머리색은 여러분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운전하면서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가 없네요. 좀 가다 보면 나오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CJENM 크리에이터 그룹이 CJENM 다이아 TV가 된 겁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새로 런칭되면서. MCN 가입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지원이요?
현실적으로 편집 지원은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약한 지원 같은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쪽에선 그것도 다 비용이라. 준비하는 거 없는데요. 뭔가 준비해야 되나? 오픈을 뭐 준비해야 되나? 슈퍼셀 쪽에서도 별 얘기는 없고. 네, 교정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유튜브나 아프리카 채팅에서 맞춤법, 문법에 안 맞거나 오타를 보면 교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지? 저도 이제 말을 할 때나 혹은 제 친구들이 말을 할 때 약간 이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바른말로 교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상대를 생각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른 말을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또 듣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해주는 편이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댓글 달았을 땐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기름이 없어. 자, 멈췄어요. 아, 기름도 참. 이러면 가다가 또 졸 것 같은데? 249km 정도는 그냥 갈 수 있겠다. 와, 이런 트럭은 진짜 다시 타고 싶지 않네요. 네,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좋네? 249km를 가야 되는데?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이야기는 크로커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항상 화두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 통신, 그러니까 인터넷 등등이 생기면서 점점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이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하품하는 소리 좀 맡고 싶어요. 와, 풍경 봐. 와, 와, 이건 진짜. 와, 대박이네요. 네, 정치적인 얘기
얘는 좀 네, 좀 라이너팁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라서요. 여기 게임 방송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 와. 야, 바다가 참. 와. 하늘하며. 어, 좋으네요. 떠나고 싶을 때는 항상 떠나고 싶죠. 어디든. 항상 가고 싶죠. 그림이네요, 그림. 와. 오, 오! 아, 이럴수가. 아, 운전할 때 한눈 팔면 안 돼. 와, 이번에 망했는데요? 이거 돈 물어주게 생겼는데? 네, 하지만 풍격은 예술인데요? 네, 엔진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거는 또 아메리카 트럭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네요. 저 원래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데. 라이더님이 생각하는 토너먼트의 장점. 토너먼트의 장점? 그 너무 이상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리그와 토너먼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판승이다, 이해하기 쉽다, 그런 것 같은데요. 차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제가 또 한눈에 일부러 팔았어요. 좀 이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싫고 돈을 얼마나 잃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인데요. 팬미팅, 네, 10만명 넘으면 하려고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글쎄, 미지수죠? 잘 알 수가 없죠. 베일에 가려있죠.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을까? 없습니다. 어? 책이라 써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나중엔 쓰게 될지도 모르죠.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출판 경험도 있고. 엔진이 고장났다고 브레이크도 안 밟혀? 사이드 브레이크 어떻게 밟는 거지? 네, 제가 나중에는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쓰면 또 재밌겠네요. 네, 제 경험을
아, 땡스 투예요. 수익은, 아니 답변을 드릴게요. 수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만원을 버는데 한 몇 달 걸렸죠? 한 넉 달인가? 석 달? 석 달 정도? 네, 석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두 달? 두 달? 석 달? 석 달! 석 달 정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달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 진짜 한 20만원? 30만원? 요 정도밖에 못 벌었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어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나름 넉넉하게 가능해지고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 5km 남았는데 이 5km가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유튜브가 인기가 있다면 진짜 많은 돈, 진짜 달에 수천만원씩 버는 분들 제가 봤어요.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한 달에 순수입이 3천 4천 되는 분들도 있죠.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이상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보다 훨씬 유명해지실 수도 있죠. 컨텐츠 싸움도 있고, 저는 순수하게 컨텐츠 싸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좋은 컨텐츠라고 해도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약간 운이 필요합니다. 좋은 컨텐츠라고 해도 그 컨텐츠의 질적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유튜버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유튜버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정말 게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구독자가 1000명, 올린 동영상이 저보다 많고,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뭘까? 보니까 유튜브는 저보다 더 깔끔하고요, 컨텐츠도 다양하고, 운이 좀 크죠. 왜냐면 특히 이런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시청자를 가져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라이너가 어떤 하나의 게임을 했다고 합시다. 뭐 아웃라스트. 라이너의 아웃라스트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아웃라스트는 안 봐요. 마찬가지 A라는 유튜버의 아웃라스트를 재밌게 본 사람은요, 제가 아웃라스트를 아무리 잘하고 재밌게 하고 레전드라 그래도 안 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유튜버는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있죠. 컨텐츠의 질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도 제 컨텐츠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 좋지 않지만.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과연 마이너스 얼마일지? 오! 돈을 주네? 차를 그렇게 박살냈는데? 돈을 줘? 5,000달러를 그래도 줘요? 야, 놀라운데요? 71,000달러네요. 놀랍다. 트럭 빌려주고 그 트럭 다 때려부셨는데 돈을 줬어. 상냥해. 상냥한 분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